조립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전체가 한 350점 정도. 이쪽에 보면 이제 화승총,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총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구식에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총의 스타일이에요. 탄을 앞에 잠전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옆에 뚜껑을 우리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 화약을 넣는 겁니다. 불이 붙어있는 심지를 하면 불이 붙으면서 총알을 꽝 하고 발사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들고 쏘는 장면이다. 우주에 단 세 종밖에 없다고 하는 총이에요. 하나는 하륵선정, 하나는 철이, 그리고 저한테 하나가 있어요. 아, 요즘에는 이 모형총도 이렇게 실제처럼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니요,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죠. 기존에 나오는 기성품을 외관 작업을 해서 더 리얼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권총 하나를 작업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총, 우리나라 최초의 총, 광복식 권총을 재현할 겁니다. 아, 작업하고 있는 거죠. 네, 왜요? 또 왜요? 아니, 작업하는데 왜 자꾸? 이것도 작업이에요? 아, 그럼요. 금속은 원래 녹이 생겼다 벗겼다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총을 표현할 땐 그런 효과를 일부러 줍니다. 가끔 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조립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뒤지다가 총이 하나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총이 좋아서 이런 게 다 나왔어. 이제는 금속 재질에다가 탄피도 튀어나오고 제가 이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전시관이나 박물관 또는 영화나 드라마 쪽 소품으로 제작 의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에 제가 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육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총을 실제 실측을 해와서 실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부 설계까지 금속으로 깎고 만들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 완성품은 위에 갤러리에 있습니다. 유물 복원하듯이 총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업을 또 하고 어떤 거 완성을 할까 굉장히 기대해요. 아직은 그 정도 에너지는 있는 것 같아요.